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보통 일출 촬영은 촬영지에 일출 30분 정도 전에는 도착을 하려고 해요. 촬영지에 사람이 몰려있을 경우도 있고 흔히 보는 일출 포인트가 또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일출 전에 이런저런 세팅도 해보려면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일출 촬영을 할 수 있는 석산 곳에서 일출 사진을 찍어볼 건데요. 처음 가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욕심 내지 않고 유명하다고 하는 포인트에서 어떤 장면을 담을 수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한번 촬영을 해본다 이런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한번 출사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한 번에 찾아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사진과 장소를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답사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근교에서 일출 촬영지로 갈 수 있는 곳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강에서 일출을 촬영하거나 남산, 양평 쪽 아니면 서해 정도인데 올해 한 번씩 제가 가서 일출 촬영을 해볼 수 있겠죠? 일출 촬영의 묘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명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사지는 웬만하면 도심지에서 멀기 때문에 이런 풍경을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출사를 나온 보람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방문할 석산 곳은 내비게이션에 석산 곳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정확한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주소를 써두었으니까 참고하세요. 도착하고 나면 해가 뜨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구도도 잡아보고 노출도 조금 맞춰봅니다. 석산 곳에 있으면 멀리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접근하는 게 가까이 보이는데 이런 구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일출까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도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포인트는 사실 저 다리 기둥 사이로 해가 딱 들어오는 건데 각도상으로는 겨울에는 석산 곳에서 촬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여름으로 갈수록 해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더 이동을 해서 뜨니까요. 5월쯤에 다시 오면 아마 다리 사이에 걸친 해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월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아니면 제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이동해서 촬영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포인트는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미 보정을 거친 이미지들인데요. 원본 이미지는 제가 로우 포맷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색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보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정답이냐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최종 결과물이 좋은 느낌을 전달해준다면 그것도 디지털 사진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성이 아닌 이상은 저는 거부감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일출 사진은 어도비 라이트룸 기준으로 대비를 30 정도, 하이라이트는 최대한 내려주고요. 블랙도 조금 내려주고 클래리티와 DH 값을 조금 올려서 약간 강한 인상을 만들어 봅니다. 색조는 일출의 주황과 여명의 파랑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도 채택을 해주고요. 커브는 S커브를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샤픈 값만 조절하고 나면 기본 보정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섀도우 값을 올려서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올려주는 정도 아니면 일출의 주황을 조금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주황을 약간 붉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주황의 색조를 조금 강조해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매번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물론 귀찮기 때문에 저는 프리셋으로 이 보정 세팅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셋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하는 설정 값을 적용해 놓은 다음에 왼쪽 상단에 Presets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 여러 프리셋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다음 보정할 때 한 번씩 적용을 해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오늘은 석산 곳에 나와서 일출 촬영을 해보고 촬영한 사진들을 보정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남들이 놓치고 있는 풍경 먼저 눈과 카메라로 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